우리가 이제 13번의 오늘의 문동문제 앞으로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기에 음운의 변동은 음운 변동의 결과에 따라, 자, 결과에 따라 이제 총 4가지가 나온다고 나와 있을 거야. 자, 기역이 교체, 니은이 탈락, 자, 그리고 자, 디귿이 지금 청각, 청각, 니은은 축약. 자, 이렇게 4가지로 자, 변동 결과에 따라 나눌 수가 있겠다 라고 되어있는데, 뭐 교체는 아시다시피 하나의 음운이 또 다른 하나의 음운으로 바꿔지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갈아 띄워지는 거잖아. 따라서 음운의 개수에 딱히 뭐큰 변화가 있을 필요는 없죠. 자, 음운의 개수에 변화 없습니다. 그런데 탈락은 원래 있었던 음운이 이제 사라지는 거잖아. 따라서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어야겠죠.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 것이고, 그 다음에 첫단은 없었던 음운이 새로 추가되는 거니까 음운의 개수가 늘어나야 되겠죠. 늘어나야 되겠고, 자, 축약은 두 개의 음운이 하나로 줄어드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자, 일단 이 정도는 이제 머릿속에 좀 넣고,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지금 이제 선택지가 이 느라 와 지금 관련된 건데, 자, 요거의 이제 발음과 이 발음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음운 변동 현상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일단 이거를 자, 순서대로 한번 적어보면 읽느라 그리고 읽느라, 자, 요 순서대로 아마 이제 발음이 흘러갈 텐데, 자, 우리가 사실 음운의 변동 문제를 처음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게 혹시 합성어이거나 파생어인지를 확인해줘야 돼. 왜냐면 합성어나 파생어일 경우에는 사이소리 현상이랑 니은 청각 현상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이거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즉 형태소와 형태소로 쪼개지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뭐 그게 아니라면 이제 받침에서 혹시 이제 발음을 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지 않은가를 확인해봐야 되는데, 이 친구는 뭐 딱히 합성어나 뭐 파생어는 아닌 것으로 이제 보이고, 다만 이제 받침에 발음하지 못하는 친구가 지금 와 있거든. 자, 우리 현대 문법에서는 받침에서 누구만 가는 바람 물방울이라고 하는 자 7개의 잔, 자이 7개의 잔은 우리가 대표음이라고 부르죠. 자, 이 7개의 자음만 발음하기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잖아. 그치? 자 그렇다면 이 대표음 이외, 자, 이 7개 이외의 다른 자음이 만약에 받침을 오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대표음 중에 하나로, 자, 저 7개 중에 하나로 바꿔서 발음을 하겠다는 거잖아. 그치? 바꿔서 발음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문제 없니? 자, 그런데 7개 중에 하나로 바꿀 때, 자, 바꿀 때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인 거야. 우리가 교체에 의해서 바꿀 수도 있고, 탈락에 의해서 바꿀 수도 있죠. 자, 교체에 의해서 바꾸는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 뭐, 교체에 의해서 바꾸는 예는 이런 것도 대표적일 수 있겠네. 북업이나 밥 같은 거. 자, 지금 받침에 발음하지 못하는 친구가 왔거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발음할 수 있는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 하나로 바꿔야 돼. 자, 뭐로 바꿀 건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한국인이다 보니까 이게 기역으로 바뀐다 정도는 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키읔이었던 게 이제 기역으로 바뀌었는데, 자, 이때 교체에서 바꾼 거야? 탈락에 의해서 바꾼 거야? 하나의 자음이 또 다른 자음으로 갈아 끼워진 거니까 교체에 의해서 바뀐 거잖아. 그치? 자, 이렇게 받침에서 자, 발음하지 못하는 자음이 발음을 할수 있는 자음 중에 하나로 교체에 의해서 바뀔 때, 이런 걸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괜찮아요? 자, 또 다른 자, 교체 현상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도 이제 받침에 발음하지 못하는 친구가 왔어. 자, 그러면 이제 가느다란 문방울 중에 하나로 바꿔야 되는데, 자, 발음을 해보니까 자, 기역으로 지금 바꿔서 발음을 해요. 맞나요? 자, 근데 쌍기역을 기역으로 바꿔서 발음하는 건 교체에 의한 거야? 아니면 탈락에 의한 거야? 당연히 교체에 의한 거죠. 자, 이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아니, 쌍기역은 기역과 기역이 합쳐졌고, 이 중에서 한 개의 자음이 없어진 탈락 현상이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자, 쌍기역 같은 경우는 자음 체계표 안에 들어있어. 그치? 너희 머릿속에 지금 자음 체계표 한번 떠올려봐. 자음 체계표 안에 들어가 있는 자음은 한 개의 음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쌍기역은 한 개의 음이야. 자, 한 개의 음이 또 다른 한 개의 음을 교체가 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이제 이걸 고쳐야 되는 거죠. 괜찮나요? 자, 근데 탈락 현상이라는 거랑 보도록 할까? 탈락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뭐 이런 거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겠지.
자, 지금 받침에 발음하지 못한 친구 왔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간단한 문방구 중에 하나로 바꿔서 발음해야 되지. 근데 뭘로 바꿔서 발음해? 기억으로 바꿔서 발음한 거야. 근데 밀기억을 기억으로 바꿔서 발음하는 건 교체에 의한 거야? 탈락에 의한 거야? 밀기억은 잠재력 안에 들어있지 않죠? 그러면 밀과 기억이 합쳐진, 두 개의 의문이 합쳐진 거야. 자, 이 중에서 누가? 자, 밀이. 밀이라고 하는 하나의 의문이 지금 사라진 거니까 이거는 탈락에 의해서 바꾼 거지. 자, 이런 식으로 받침에서 탈락에 의해서 이제 발음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음이 집단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집단을 이루고 있다가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서 단순화가 되는 거. 자음군 단순화라고 부릅니다. 근데 딱 보니까 지금 이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음절의 끝소리 요소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고 홋 받침이나 쌍 받침에서 지금 일어나는 문제인 거고, 맞죠? 자음군 단순화 같은 경우는 딱 보니까 이제 겹 받침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좀 챘을 거예요. 해서는 자, 그러면 자, 제 친구 이제 우리 한번 해보자. 자, 발음하지 못하죠. 그러면 뭐 발음할 수 있는 이 일곱 개의 자음 중에 하나로 바꿔야 되는데 교체에 의해서 바꾼 것 같다, 탈락에 의해서 바꾼 것 같다, 지금 탈락에 의해서 바꾼 것 같다. 그렇지?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건데 어쨌든 탈락이 일어난 거니까 니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지점은 자, 리을 기억, 이 발음 이 발음에 대해서 한 번만 우리가 짚고 넘어갈게. 리을 기억은 원칙적으로는 뭐를 발음하는 게 맞아? 기억을 발음하는 게 맞아. 우리 아까 봤잖아. 흐 이런 거, 다 이런 거 이런 걸 봤을 때 원칙적으로 기억을 발음하는 게 맞는데 자, 예외적으로 뭘 발음하는 경우들이 있어. 자, 리을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 언제? 라고 했을 때 자, 두 개의 조건을 다 추적했을 때야. 리을 기억을 가지고 있는 해당 단어가 용어를 빼. 즉, 동사나 형용사처럼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어인데. 그리고 리을 기억의 뒤에. 뭐가 올 때? 기억이 올 때. 이 두 개의 조건이 다 충족되었을 때에만 리을을 발음하는 거야. 근데 지금 리을 기억 다음에 지금 기억이 온다는 조건조차도 지금 충족이 안 되잖아. 따라서 굳이 리을을 발음할 이유가 없어서 이제 기억을 발음을 했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어디에서 어디로? 기억에서 자, 이응으로 지금 넘어오는. 자, 요 장면 한번 들어볼게. 자, 기억이었던 친구가 지금 이응으로 바꿔서 지금 발음이 되거든? 왜? 자, 왜라고 물어본다면, 자, 이 기억의 발음이 끝나자마자 지금 누구를 연속으로 발음해야 되는 상황이지? 그치? 이 니은을 지금, 기억 끝나자마자 이 니은을 연속으로 발음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자, 근데 기억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좋은 방법이요. 위치 말고 좋은 방법이요. 자, 자음 체계표에서 기억은 좋은 방법이 뭐죠? 파열입니다. 자, 우리 담배 피면 폐가 파열된다라고 해서 선생님 현상 김 담배는 뭐다? 파열입니다. 우리 기억을 하라 그랬어, 그렇지? 자, 이제 파열이야 좋은 방법이. 자, 그런데 니은은요. 자, 기억이 끝나자마자 연속으로 발음해야 되는 니은은 지금 좋은 방법이 비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오남이. 자, 오남이 씨는 애교가 많아서 콧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비음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렇지? 자, 근데 이제 파열과 비음 같은 경우는 자, 보시다시피 뭐가 다릅니까? 좋은 방법이 다르죠. 얘는 파열음, 얘는 비음. 좋은 방법이 달라. 근데 이렇게 좋은 방법이 다른 친구들을 연속으로 발음을 하려면 발음이 상당히 어려워. 그래서 이제 발음을 조금이라도 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을 통일시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파파로 통일시키거나 비비로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아시죠? 자, 지금 우리가 파파로 통일시키게 되면 비음인 거를 지금 파열음으로 바꾸는 파열음화라는 게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파열음화라는 게 없으니까 자, 지금 뭐로 통일시켜야 되는 거야? 그렇지, 비음, 비음으로 통일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비음이었던 걸 그냥 그대로 믿고 파열음이었던 게 지금 비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거든. 근데 알잖아요, 우리 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뀔 때 이 순서대로 기억은 이음, 비긋은 니은, 비음은 비음. 자신이랑 똑같은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비음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비음 중에서도 이음으로 바뀌어야 돼. 자, 그러면 지금 뭐가 뭘로? 자, 기억이 자, 이음으로 바뀌면서 비음이 아니었던 게 비음으로 바뀌는 비음화 현상이 일어났고 자, 이 비음화 현상 덕분에 자, 뭐가 통일되었어요? 자, 이제는 연속으로 발음하는 두 개의 자음의 좋은 방법이 통일되었어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동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동화 덕분에 발음이 굉장히 이제 편해진 거야. 근데 이 비음화라는 건 궁극적으로 한 개의 자음이 또 다른 한 개의 자음으로 교체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따라서 자, 기억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 그러면 자, 우리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읽느라 같은 경우에는 너가 한번 일어나고 탈락이 한번 일어나고 그다음 교체가 한번 일어났다. 그래서 의문의 개수는 자, 딱 하나만 이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하면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자, 훑고서 한번 들어볼 건데 이제 칠판을 좀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들어보도록 할게요. 별로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성적지 한 개 있는데 이 칠판을 너무 많이 써서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썼지? 아니야 괜찮아. 자 이제 두 번째 자 훑고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요거 발음을 미리 한번 이제 적고 들어가 보자면 자, 이런 식일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최종적인 발음은 이렇게 거든. 자 그러면 잠깐 보자. 자, 받침에 지금 발음하지 못하는 친구가 왔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단단한 물방울 중에 하나로 바꾸기로 했잖아. 자, 근데 지금 뭘로 바꾼 거야? 리을로 바꾼 거야. 그치? 그리고 또 훑다라고 얘기하지? 훑다라고 하진 않으니까. 그치? 이제 리을을 지금 발음하는 건데 이건 교체에 의해서 바뀐 거야? 탈락에 의해서 바뀐 거야? 탈락에 의해서 바뀐 거지? 리을과 티읕이 맞는. 이건 한 개의 의문이 아니라 리을과 티읕이 맞는. 이게 두 개의 의문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의문의 개수세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따로 세잖아. 그치? 한 개의 의문 중에서, 두 개의 의문 중에서 하나의 의문이 이제 없어진 거니까 이거 탈락 현상인 거지. 자, 받침에서 이렇게 탈락이 일어나서 이제 자음은 단순화식이 일어난 건데 어쨌든 뭐 탈락이니까 지금 니은, 니은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나 보아하니까 기억이었던 게 실상 기억으로 바뀌었거든. 자, 근데 기억은 아시다시피 예사 소리죠. 자, 소리의 세기에 따라 우리가 소리의 세기에 따라 안 울림 소리는 소리의 세기에 따라 자, 예사 소리, 밴 소리, 거센 소리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가장 평범한 소리를 우리가 예사 소리라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죠? 그렇지. 김담배 사자. 김담배 사자. 이거 그렇지? 자, 밴 소리는 조금 강하고 단단한 소리. 강하고 단단한 소리 뭐지? 김담배 사자. 이거 그렇죠? 김담배 사자. 이거 그렇지? 그 다음에 거센 소리는 더 크고 거친 소리로서 크, 크, 푸, 츠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것들이 거센 소리잖아. 그럼 이거는 이제 예사 소리인 거지. 근데 이 예사 소리였던 게 지금 된 소리로 바뀌어서 발음되는 거거든. 이러면 우리가 이런 걸 된 소리 대기다 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자, 된 소리 대기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의문이 또 다른 하나의 의문으로 교체가 된 거잖아. 자, 따라서 자, 기억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면 되겠고 자, 따라서 훑고서는 자, 어떤 현상, 어떤 현상 자, 탈락과, 그리고, 교체가, 각각 한 번씩 일어나서, 의문의 개수는 하나만 줄어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번에 예산리, 예산리의 의문의 변동을 한번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볼 건데, 예산리의 의문의 변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사이 시옥표기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사 플러스 1인데, 사이시옥이 이제 표기가 된 상태다 보니까 사이시옥 표기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짝 이제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사이시옥을 표기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순우리말, 그러니까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로 된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이고 앞말의 끝이 모음인데 뒷말의 첫 소리가 이러이러이러한 경우 이게 첫 번째 개수고 두 번째 개수가 마찬가지로 합성어 합성어인데 이번에는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고유어도 이제 된다는 얘기지, 그치? 자, 순, 우리말과 한자로 된 이제 합성어에서 앞말의 끝이 모음. 그러니까 이제 공통점이라고 하면 앞말의 끝은 항상 모음이어야 돼. 그러니까 어근과 어근이 있을 때 이 앞에 있는 어근의 끝은 항상 모음이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사이시옥을 적을 공간이 생긴다, 그치? 자, 앞말의 끝이 이제 모음이어야 돼. 그리고 뒷말의 첫 소리가 이제 뭐 이러이러할 경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되면서 이제 여섯 개의 예외죠. 원래는 이제 우리가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 합성어에서는 사이시옥을 이제 표기하지 않는데 이 여섯 개의 단어는 좀 예외적으로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인데도 이제 사이시옥을 적는 케이스죠. 이게 세 가지인데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합성어입니다. 합성어라고 하면 실질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 즉, 어근과 어근이 합쳐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제 단어를 얘기하는 건데, 자, 순, 우리말로만 된 합성어. 그러니까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로만 된 합성어이고, 앞말의 끝이 반드시 모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이시옷을 적을 공간이 생기니까. 자, 그리고 뒷말의 첫 소리는 이제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지는데, 자, 뒷말의 시작이 예사소리였어. 근데 그 예사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이 되면, 우리가 이제 사이시옷을 표기하겠다는 거고,
자, 그리고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혹은 니은이었는데, 이 니은과 니은의 앞에 니은이라는 소리가 덧나게 되면 우리가 사실을 표기하겠다는 거고, 자, 그리고 뒷말의 시작이 모음이었는데, 이 모음의 앞에서 니은이 두 번 덧나게 되면, 그러면 사이시옷을 표기하겠다는 거거든. 이제 이걸 우리가 구체적인 예를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해보자면, 자, 나루 플러스 배. 나루도 의미가 있고, 배도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둘 다 어근 플러스 어근이야. 자, 그리고, 그쵸. 둘 다 순우리말이죠. 순우리말, 순우리말. 순우리말로만 된 이제 합성인데, 이때 이제 앞말의 끝이 모음이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확인해봐. 자, 나루에서 제일 끝이 모음이죠. 자, 그리고 뒷말의 시작이 자, 예사 소리가 된다고 했거든. 우리 예사 소리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 기어, 디귿, 비읍, 시옷, 지읒. 뭐 이런 것들이 예사 소리잖아. 그치? 그래서 뒷말의 자, 첫 소리를 보니까 자, 비읍이잖아. 예사 소리잖아. 자, 근데 이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되는 걸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자, 보니까, 그치, 우리 쌍비읍인데, 된 소리로 발음되네. 그래서, 자,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에서, 앞말의 끝이 모음이고, 뒷말의 시작이 예사 소리였는데, 그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이 됐잖아. 그치. 그니까, 이제 사이시옷을, 그치, 받쳐줬겠다는 거지. 사이시옷을 지금 표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사이시옷을 표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어차피, 우리 한국, 이제 현대문법에서는 이 시옷을 발음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시옷을 이제 디귿으로 바꾸는 교체가 일어나가지고 최종적으로 나룻배. 자, 이 발음도 이제 가능한 거죠. 나룻배, 나룻배 이제 이런 발음이 가능한 거죠. 자, 그다음 자, 이 아래 플러스 마을을 보게 되면 역시 어근 플러스 어근으로 합성어이고 자, 둘 다 순 우리말입니다. 자, 순 우리말로 된 이 합성어에서 앞말의 끝이 모음이야. 그치? 앞말의 끝이 모음이고 자, 뒷말의 시작이 니은 혹은 미음. 이때 지금 여기 미음이 와있어요. 그치?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이 미음을 앞에 니음이라는 소리가 덧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시옷을 받쳐적은 거야. 그지? 자, 사이시옷을 받쳐적었는데, 이 시옷은 어차피 우리가 받치면서 발음하지 못하니까, 자, 디귿으로 교체를 시키고, 그 디귿이 그 뒤에 있는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화되면서 또다시 교체가, 자, 교체가 총 두 번 일어나서 아랫마을이라는 이제 발음이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D 플러스 E, 어근 플러스 어근이고, 자, 순 우리말로만 된 합성어입니다. 자, 순 우리말로 된 이 합성어에서 앞말의 끝이 모음이죠? 자, 뒷말의 시작 역시 모음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니은이 무려 두 번이나 덧나죠. 이 모음을 앞에서 니은이 두 번이나 덧났기 때문에, 자, 사이시옷을 자, 받쳐줬는 거죠. 자, 받쳐줬고 난 다음에 어차피 받치면 시옷을 발음하지 못하니까, 자, 이 시옷을 이제 디귿으로 바꿀 건데, 그 전에 이제 여기 아무것도 초성자리에 오는 자, 니은, 은가 없어서 우리가 취급을 안 하잖아. 자, 이 자리에 지금 뭐가, 아, 니은이 지금 들어가 있네. 그래서 니은이 이 추가가 되어 있고, 첨가가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는, 자, 교체가 일어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디귿이 뒤에 있는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으로 다시 이제 교체가 돼요. 그래서 첨가 한 번, 교체 두 번. 자, 이래서 최종적인 발음이 이제 딘딘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자, 사이시옷을 이제 표기하는 케이스와 사이시옷을 표기했을 때 어떤 발음들이 나오는지, 그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같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번에는 순, 우리 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에서 앞말의 끝이 모음이고, 자, 뒷말의 첫 소리가 예사 소리인데 그게 된 소리를 발음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귀 플러스 들었는데 둘 다 실질적인 형태소, 실질적인 형태소. 즉, 어근과 어근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다만, 이때 병이 한자어죠. 그래서 순, 우리 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가 자, 이게 누구랑 차이 나는 거야? 저 나룻배랑 차이 나는 거야. 나룻배는 합성어로 합성어고 사이시옷을 표기한 것도 맞지만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고 이 친구는 순우리말과 한자로 된 합성어가 그지? 자, 앞말의 끝이 모음이고 뒷말의 시작이 예사소리인데 그것이 지금 쌍비읍이라고 하는 된소리로 바꿔서 말했잖아. 그치? 따라서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도 있어. 즉 귓병이라고 이제 적은 거지. 사이시옷 적은 거지. 자, 근데 우리가 받치면서 어차피 이 시옷을 발음하지 못하니까 자, 디귿으로 이제 교체를 해서, 자, 귓병. 자, 이런 발음 나오죠. 귓병. 이런 발음 나옵니다, 지금. 자, 그 다음, 양치 플러스 불. 역시 어근 플러스 어근이니까 합성어인데,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앞쪽이 지금 한자어죠, 그렇죠? 그래서 양치가 이제 한자어고, 우리, 순 우리말로서 한자 플러스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입니다. 괜찮나요? 자, 이때 앞말의 끝이 모음이고, 뒷말의 시작이 니은 혹은 미음. 아, 자, 이때 이제 미음이 좀 와있어요. 자, 근데 이 미음은 앞에서, 자, 니은 소리가 덧났어. 양친물이라고 해서, 양친물.
양치물인지 학생들이 진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양치물입니다. 자, 그래서 미음은 앞에서 니은이 덧났거든. 그러면 사이시옷을 적을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사이시옷을 받쳐준 거야. 양치물 이렇게 했지. 근데 어차피 받치면서 시옷을 발음하지 못하니까 이제 이 시옷을 디귿으로 교체를 시켜준 거지. 그치? 자, 시옷을 디귿으로 교체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 디귿이 뒤에 있는 이 비음, 미음이라고 하는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자, 디귿이 비음이 니은으로 비음화가 일어났어. 근데 이 비음화 역시 한 개의 자음이 또 다른 한 개의 자음을 교체하는 교체 현상이죠. 그래서 총 두 번의 이제 교체가 일어나서 양친물이라는 지금 발음이 가능한 거죠. 자, 그다음 예사 플러스 일. 자, 어근과 어근이 만난 거니까 일단 합성어고. 자, 이때 위에 예사가 한자어죠. 그래서 한자어와 고유어로 된 합성어입니다.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로 된 합성어에서 앞말의 끝이 모음이고 뒷말의 시작 역시 모음입니다. 자, 이때 모음을 앞에서 니은 소리가 두 번 더 났으니까 자, 사이시옷을 받쳐줄 수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어차피 이 시옷은 받치면서 발음하지 못하니까 자, 이거를 아마 디귿으로 바꿔서 발음할 거야. 자, 그 전에 자, 여기 초성자리에 오는 이은 음가가 없는데 이 자리에 지금 니은이 지금 지금 들어갔잖아. 그래서 니은이 첨가됐죠. 자, 첨가가 되었고 자, 그 다음에 이 시옷이 디귿으로 자, 교체가 되었고 자, 그 다음에 이 디귿이 뒤에 있는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화가 되는 거죠. 자, 디귿이 비음인 니은으로 또 교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 첨가 한 번, 교체 두 번. 그래서 예산딕이라는 이제 발음이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자, 지금 3번에 예산딕이라는 발음에는 뭐가 일어난다? 첨가 한 번, 교체 두 번 일어난다. 자,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4번, 5번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일단 칠판을 조금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자, 이거 그 예산비 하나 뿌려야 되고 이 칠판에 지금 가득 써서 필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지우고 한번 가볼게요. 자, 한 반 정도만 지우고 자, 4번에는 아랴글 이거 한번 가보자. 자, 선생님 좀 끊어서 먼저 볼게. 이 친구부터 먼저 볼게. 자,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쪼갤수가 있을 거야. 선생님이 항상 음운의 변동에서는 이게 혹시 어근 플러스 어근 혹은 어근 플러스 접사로 쪼갤 수 있지 않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잖아. 근데 이 친구의 말로 다 쪼갤 수가 있죠. 어떻게 알과 야구 자 이렇게 쪼갤 수가 있죠. 자, 쪼개고 난 다음에는 자 선생님 고민을 하라고 했어. 이게 과연 니은 첨가 현상의 예일지 아니면 사리소리 현상의 예일지 이걸 잘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자 그거를 우리가 구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했어? 그렇지. 앞말의 끝이 뭐냐 뒷말의 시작이 뭐냐를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잖아. 자, 지금 앞말의 끝이 뭐죠? 자음입니다. 근데 하필 자음 중에서도 울림소리야. 울림소리야,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겠어. 이게 니은 첨가 같은 건지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건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자, 근데 뒷말의 시작을 보아하니까 이, 야, 여, 요, 유네. 그렇죠? 아하! 합성어. 어근과 어근이 만난 합성어에서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뒷말의 시작이 이야 여여 육일 경우 자 이건 바로 니은 첨가 조건입니다. 맞죠? 자 그럼 옆에 맞춰볼게요. 같이 한번 비교해보자. 니은 첨가 현상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첫 번째 합성어이거나 혹은 다생어일 때 합성어 또는 다생어일 때 자 앞말의 끝이 무엇이고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자음이고 자 그 다음에 뒷말의 시작이 무엇일 때 이, 야, 여, 요, 유 이, 야, 여, 요, 유일 때 자 이 조건을 세 개를 한 번에 다 시켜야 돼요. 한 번에 다 충족했을 때 자 니은 첨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따라서 이 조건을 지금 다 시켰으므로 니은 첨가를 일으킬게요. 자 그럼 알, 야 이렇게 되겠죠.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이제 니은이 이제 첨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첨가가 일단 일어났고요. 첨가니까 이제 음운의 개수가 이제 플러스 되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니은의 발음이 끝나자마자 바로 달아서서 이 니은을 지금 발음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니을과 니은이 지금 연속으로 지금 발음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렇지? 자, 니을 같은 경우는 좋은 방법이요. 자, 위치 말고요. 자, 방법이요. 소리 내는 방법상 울림 소리 중에서도 유음입니다. 그죠? 니은 같은 경우는 비음이죠. 비음. 울림 소리 중에서도 비음이죠. 그 말은 즉슨 이 둘은 소리 내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야. 우리 아까 배웠잖아. 소리 내는 방법이 다르면, 그 방법을 시키려고 노력한다고. 그럼 우리가 유음, 유음으로 통일하든, 아니면 비음, 비음으로 통일하든, 통일을 해야 되는데,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따라서 우리가 리글 플러스 니은을 어떻게 발음한다? 리글 플러스 리글로 발음하죠. 자, 그럼 뭐는 그대로 있는데 앞에 있는 유음은 그냥 그대로 유음인데 뒤에 있었던 비음이 앞에 있는 유음에 영향을 받아서 유음으로 지금 바뀐 거야. 그렇지. 따라서 이제 좋은 방법이 지금 통일이 된 거거든. 자, 좋은 방법이 통일되기 위해서는 누가 비음이었던 게 지금 유음으로 바뀌는 유음할까 이뤄야 되는 거죠. 근데 유음하는 궁극적으로 어쨌든 한 개의 자음이 또 다른 한 개의 자음으로 교체가 된다. 교체 형상이잖아. 교체 형상은 뭐 그걸 이렇게 생각하는 바람이 없죠. 따라서 우리가 R 플러스 약이었던 게 최종적으로 R 약으로 발음되기 위해서는 첨가 한 번, 교체 한 번이 일어나야 돼요. 여기가 괜찮아요. 자, 근데 이 뒤에, 자, 이 R 약이라는 말 뒤에 뭐가 붙은 거야? 그렇지. 조사을 붙은 거지. 자, 조사니까 당연히 형식 형태죠. 자, 실질적인 의미가 있지 않고 문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형식 형태죠. 자, 그리고 이 형식 형태 속인 조사가 뭐로 시작하고 있어? 모음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 초성자리에 오는 이는 흔가 없으니까 우리가 으라고 하는 모음으로 시작한 거지. 자, 형식 형태 속인 모음이 지금 뒤에 왔다는 얘기야. 얘들아, 형식 형태 속인 모음이 뒤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렇지. 앞에 있었던, 받침에 있었던 자음이 어디로 넘어온 거야? 다음 음절에 초성으로 넘어올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 앞에 있었던 이 받침이 다음 음절에 초성으로 넘어갈 수가 있잖아. 우리 그런 걸 연음이라고 그러지? 연음의, 연음에 의해서 최종적인 발음은 아랴크. 이렇게 이제 발음되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최종적인 발음은 아랴크. 이렇게 발음되어야 되는 거지. 아랴크. 발음 너무 힘들다. 아랴크. 이렇게 발음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뭐가 일어나고? 첨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교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연음. 다음 문제를 초성 넘어가는 그 연음이 일어나서 자, 이렇게 이제 발음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여기 마지막 5번. 5번을 한번 이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자. 그러기 위해서 칠판을 한 번만 더 얹어줄게요. 자, 선생님, 칠판을 한 번만 더 칠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5번입니다. 자, 이거 이제 발음을 한번 해볼 건데, 알프야, 지금 받침에 발음하지 못하는 친구가 왔어. 자, 우리 알고 있잖아. 받침에 우리 발음하지 못하는 친구가 오면, 발음할 수 있는 친구 중에 하나로 바꿔야 되는데, 발음할 수 있는 친구는 가는, 바람, 물, 방울이란 거. 자, 이 중에서 누구로 이제 바꿀 건지 발음을 해보시면 되죠. 알, 아빠. 이렇게 발음되는 거죠. 알, 아빠. 라고 지금 발음되거든. 무엇이? 리을기읒이 리글로 자, 바뀐 거야. 자, 근데 이때 교체에 의해서 바꾼 거야? 아니면 탈락에 의해서 바꾼 거야? 이거는 자음 체계판에 들어있지 않죠? 따라서 한 개의 의문이 아니라 리글과 힐, 이제 두 개의 의문인 거야. 이 중에서 하나가 없어진 거니까 이제 탈락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탈락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의문의 개수 하나 줄어드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자, 이 리글 다음에 지금 누가 와 있어? 아하, 모음이요. 초성자리 오는 이유는 이제 누가 오고였죠? 자, 지금 모음이에요. 근데 그 모음인 친구가 실질적인 의미가 없어. 그치? 형식 형태죠. 선어만 어떻게 형식 형태죠. 자, 우리 모음이 형식 형태가 뒤에 왔으니까 이 받침이 뭐 할 수 있게 돼서 연음될 수 있겠죠. 뒤로 넘어가는 거. 자, 디근절의 첫소리로 넘어간다. 디근절의 초성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아, 라, 다까지 일단 왔어요. 그치? 이건 그냥 연음이에요, 연음. 자, 디근절의 초성으로 넘어가는 게 연음이야. 자, 그 다음에 좋아 하니까 자, 누구도 발음하지 못해. 어차피 이 친구도 받침에서 지금 발음하지 못하잖아, 그치? 자, 그러면 발음할 수 있는 친구로 바꿔야지. 자, 가능한 문방울 중에 하나로 바꿔와봐. 뭐로 바뀌지? 아, 라, 다라고 해서, 자, 뭐가, 쌍시옷이었던 친구가, 자, 디귿으로 지금 바뀐 거야. 쌍시옷이 디귿으로 바뀐 거지. 자, 이 친구는 어차피 자음 체계판에 들어가 있죠. 그럼 한 개의 의문이라는 얘기야. 자, 한 개의 의문이 또 다른 한 개의 의문으로 교체가 된 거지. 자, 교체가 된 거지, 그치? 자, 근데 최종적인 발음이 지금 이게 아니죠, 그죠? 최종적인 방법은 아나 따자 따라서 뭐였던 친구야? 예사소리였던 것이 뭘로 된소리를 바뀌었죠. 예사소리가 된소리를 바뀌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났어요. 근데 된소리되기 역시 궁극적으로 하나의 의문이 또 다른 하나의 의문으로 교체가 된 거죠. 자, 따라서 지금 우리는 자, 탈락 한번 교체 조합. 자, 이렇게 이제 일어났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번 이제 우리가 끝이 났습니다.